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권력의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권력의지. 예, 맞습니다. 권력의지란 독일 철학자 니체가 주장한 개념인데요. 네. 영어로 표현하면 The will to power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 또는 권력을 향한 의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예, 예. 또 뭐 연구자에 따라서는 힘의 의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니체가 말한 권력의지는 권력을 욕망하는 상태처럼 보여서 자칫 권력을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는 권력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하지만 권력의지와 권력욕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 혹시 이 둘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그 권력을 이렇게 하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예. 자기가 잡는 건 권력의지고 예. 그 잡는 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저 권력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약간 다릅니다. 달라요? 예, 예. 어. 우선 권력욕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네. 그 권력욕에서 말하는 권력이란 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려는 힘이나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네. 반면에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힘과는 거리가 멉니다.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지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이제까지 우리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존재,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것은 권력의 의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렵다.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예. 권력의지는 우리가 갖는 욕망, 충동, 생존,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리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좀 멋지게 가꾸고 싶어 하고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좀 사귀고 싶어 하죠. 예. 또 좋은 차나 집을 소유하고 또 자기 삶을 고양시키고 싶은 의지도 같습니다. 예. 이런 욕망, 충돌, 생존 의지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발현되는 힘들인데 니체는 이런 욕망과 충동들을 전부 권력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럼 다르네, 권력욕하고는. 예, 맞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아, 그,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지는 예.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삶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해서 니체는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의 삶은 권력의 의지다.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거된다면 너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권력의지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왜 간혹 보면 나는 돈도 싫고 사랑도 싫고 명예도 싫다 하면서 아무런 욕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 말뿐이에요. 그렇죠. 또 조직에서는 진급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거나 출세보다는 가늘고 길게 사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권력 의지가 없는 것일까? 어떻게 보세요? 그 말뿐인 것 같고 예, 예. 설사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건 아닐까? 그렇죠. 아니면 예,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주저앉힌 건 아닌가? 예,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평소에 별다른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조차 권력 의지는 가졌다고 봤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 예. 그는 도덕의 계보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증오, 욕망 자체에서 도망치려는 이러한 욕망. 이 모든 것은 허물을 향한 의지이며 삶에 대한 적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허물을 의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뭔가를 욕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 없다. 다만 욕망의 대상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평소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도 욕망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욕망이 없는 상태를 욕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정선임도 아, 권력 의지는 네,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원하는 대상 자체가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뿐이죠. 아마 니체라면 평소에 난 돈도 사랑도 명예도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권력 의지를 가지지 않은 게 아니라 네. 허물을 욕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을 겁니다. 뭐 권력을 추종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대다수겠지만 그렇지 네. 않고 나는 나 혼자 조용히만 있고 싶어. 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에서 추구하는 대상과 표출 방식이 다를 뿐이죠. 자기가 원하는 건 그거니까.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니체는 모든 사람이 권력 의지를 가졌으며 심지어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복종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권력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네. 들어보십시오. 생명체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권력 의지도 함께 발견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서조차 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더 약한 자가 더 강한 자에게 봉사해야 한다. 고 말하는 약한 자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데 그 약한 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자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이 기쁨만은 그 약한 자의 의지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체는 주인에게 복종을 하고 있는 노예에게조차도 권력 의지가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는 권력자에게 더 강하게 복종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약자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권력의 하수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는 권력자에게 자발적으로 더 강하게 복종함으로써 빌붙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도 권력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통해 자기보다 약하게 복종하는 사람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기쁨을 얻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인으로서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노예로서의 권력 의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감옥 안에서도 그 누군가가 그 그쵸. 감옥의 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배급 같은 거 자기가 주도해서 하려고 예, 하고 간수한테 더 잘 보이려고 예, 하고 일제 강점기 때 뭐 일본 순사 역할 한다거나 그쵸. 이런 거 말하는 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력자와 노예, 강자와 약자의 권력 의지는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욕망하게 되는데 이때 강자는 자기 욕망을 좀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반면 약자는 욕망을 솔직하게 표출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높은 곳에 달린 포도를 보고 저 포도는 먹어봤자 너무 시어서 차라리 다른 걸 찾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그 여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네. 진짜 욕망은 숨긴 채 네. 가짜 욕망을 내세워서 현실을 회피하는 거죠. 어차피 못 먹을 거 저건 신 거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놓고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을 숨기는 약자보다는 때로는 더 탐욕스럽다고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자가 강자보다 더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누구나 권력 의지는 가지고 있고 네. 다만 그 욕망의 표출 방식이 다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네. 그 표출하고 드러낸다는 건 그만큼 의지도 강하고 네, 그렇죠. 그 욕망을 이룰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는 자기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채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놓고 예, 네. 달성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반면에 약자는 자기 욕망을 숨긴 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네. 욕망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욕망한 걸 손에 쥐기도 어렵죠. 심포도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우리가 욕망을 가졌음에도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이 쌓이잖아요. 예. 당연히 강자도 약자도 모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불만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는 사뭇 달라요. 이에 대한 니체의 주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자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미화하고 심화하는 데 재능을 보인다. 강자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개선하고 확고하게 하는 일에 재능을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약자들은 현실의 궁핍이 지속되는 것을 견뎌낸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강자와 약자 간에는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자가 표출하는 불만은 삶을 미화하고 심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령 약자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뭐 그거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 다른 사람도 뭐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 제가 그래요, 제가. 삶을 미화하고 네. 이렇게 사용하죠. 이건 또 그런 궁핍한 현실을 견디는 구실로 삼게 되는 거죠. 일종의 정신승리 비슷할 그러니까, 수 있다. 그 말이 현실의 궁핍이 지속되는 것을 약자는 견뎌낸다. 맞습니다. 그죠? 강자는 근데, 이걸 개선하려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강자는 자기네 자신의 욕망이나 불만을 모두 뭔가를 개선하거나 이루어내는 데 할애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자의 욕망이나 불만은 삶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합니다. 결국 강자와 약자 둘 다 욕망도 가질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자는 그걸 삶을 개선하고 상승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반면에 약자는 현실을 미화하고 좀 비루한 삶을 견디는 재료로 사용하고 마는 거죠. 결국 양쪽 모두 권력 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네네. 그걸 통해 자기 삶을 개선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그 니체 이후에 니체 철학을 여러 사상가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질 덜레저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질 덜레저라는 사람인데요. 예, 예. 현대 철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덜레저는 니체와 철학이란 책에서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를 자신만의 특유한 설명으로 쉽게 표현했는데요. 예. 덜레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의지는 무언가를 격렬하게 원하고 획득하는 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산출하는 데 존재한다. 그러니까 덜레저가 보기에 니체의 권력 의지는 단지 욕망하는 걸 획득하거나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자기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력 의지는 권력력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강자 약자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의지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네. 강자가 돼서 우리는 그 권력 의지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개선하고 그렇죠, 창조하는 그렇죠, 쪽으로 그렇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니체 주장처럼 인간은 누구나 권력 의지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을 하죠. 네. 근데 이때 욕망이 크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 의지는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선악이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네. 욕망이나 권력의 자체는 결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크다. 이건 권력의지가 강한 거고 이건 달리 표현하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또 삶을 미화하고 현실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개선하고 새롭게 창조하려는 욕망이라면 크고 강할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각자 나는 어떤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지를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